오늘은 밭에서 양고기 구이를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죠? 조심해, 손. 우리 아들이 굽고 있어요. 연탄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와, 향이 너무 좋아요. 고기 맛있는 향.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 다육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쁘죠? 이건 직접 만든 신발이래요. 신발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쌍이에요. 쌍, 한 쌍. 짜잔, 요건 완전 작품이죠. 너무 이쁘죠. 근데 옆에서 지글지글지글 소리가 나요. 와, 양고기 맛있겠다, 그죠? 양갈비 맛있게 익어라. 저기 장미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죠. 이게 수박이에요. 수박을 심었는데 세상에 보이시나요? 싹이 났어요. 아니, 꽃이 피었어요. 어머, 이제 모기가 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와, 보실래요? 세상에, 호박이 이따만큼 커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대추가 원래, 어머나, 대추 달릴 것 같아요. 꽃이 피면 대추 달리는 거 맞죠? 어머나, 대추꽃 반가워라. 우리 원래 처음 대추 심었는데 대추꽃 첫 만남이에요. 와, 꽃이 여기도 피고 저기도 피고, 오, 꽃이 많이 피었어요.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죠? 와, 거기는 풀을 매야 된다고 우리 친구이자 사돈이 와서 풀 메고 있어요. 풀 메줘야지. 어떻게 해, 진짜? 유기농 먹으려 그러면. 유기농 먹으려 그러면? 저거 치지 말고. 대추도 치지 말고. 오, 제 저거 뽑는다. 오,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땅콩이야, 그거는. 응? 그 땅콩이에요. 자. 대추도 치지 마세요. 어, 이거 물 좀 줘야 되겠다. 얘는 왜 죽지? 이거 왜 마르죠? 더덕 보실래요? 더덕. 세상에, 땅이 이따만큼 있다가 이따만큼 컸어요. 와, 더덕 진짜 잘 컸다, 이거. 더덕. 와, 여기는 꽃이 피었어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예쁘죠? 꽃, 예쁜 꽃. 근데 뭐야? 엄마 거기는 어머니 아버지 맛이 아니요. 그래? 그래, 왜 쏘셨지? 저기도 감자도 벌써 이따만큼 컸고요. 제가 수영장을 손자 왔는데 밭에 한쪽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띄워서
응? 여기서 애들이 오늘 손자들이 수영놀이를 했어요. 여기 보면 세상에 오늘 이 콩을 따서 삶아 먹었는데 이게 아까 여기 그거 땄는가 보다. 여기에 있죠? 여기 주렁주렁 달렸죠? 완두콩. 와, 이 완두콩 이거 우리 손자들이 심은 건데 이따만큼 커 있어요. 오늘 감자랑 삶아서 먹었어요. 잘 컸죠? 이게 첫 농사 치고는 수확이 너무 좋지 않나요? 자기야, 그랬어 내가, 어? 어, 여기 상추 좋아요. 이것도 뜯어야 되겠죠? 어. 그래, 콩 뜯어라. 상추가 맛있겠죠? 너무 좋아요. 풍성하죠, 이제 먹을 게. 그죠? 자, 여기도 있고요. 시금치는 다 돼가지고 이제 닭들이 먹을 거예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네요. 꽃도 피고. 이거는 자색 감자 꽃이에요. 자색 감자 꽃. 이쁘죠? 아우, 감자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자, 여기 자색 감자인데 오늘 캐서 우리 먹었어요. 달렸더라고요. 그냥 처음 심어놨는 건데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보면 요렇게 보여드릴까? 여기에 자색 감자예요. 와, 손에 피났나?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아 얘가 씨앗이었나 보다. 제일 처음에 심었는 거 이렇게 달렸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감자 보이시나요? 이게 감자예요. 요 감자 먹고 조그만한 거는 그냥 둔 거예요. 저기 친구가 밭에 풀이 많다고. 나는 풀이 있든지 말든지인데 우리 사돈이 와가지고 친구이자 사돈이 와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다 할까? 힘들 텐데. 그죠? 자, 여기에 가면, 지난번에 닭은 보셨죠? 이건 부추예요. 어머나, 살구. 살구 달렸는 게, 한 개 달렸는 게 이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죠? 이게 살구나무 내년에는 아마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죠? 부추도 좀 베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인순 언니가 와서 심어주고 간 딸나무예요. 딸나무. 근데 이렇게 달렸어요. 이 조그만한 데서 내년 되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내년에 놀러 오시면 제가 따서 드릴게요. 아셨죠? 근데 옆집에 한번 볼래요? 옆집에는 농사를 이때만큼 잘 지어요.
없는 거 없어요. 토란도 있고 호박도 있고 파에 뭐 엄청 가지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심어놓은 듯하고 얘들은 요 옆집에는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로 풀을 좀 뽑아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이걸 언제 다 해? 언제 풀을 다 해? 아이고 모르겠어요. 안 할래요? 닭 한번 보고 올까요? 더덕 봐요. 더덕. 더덕이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너무 이쁘죠? 여기 쭉 더덕이 있어요. 더덕이 쫙 올려놨거든요. 할머니 뱃덩. 알았어요. 일로 오세요. 어머, 닭들 다 들어왔네, 집에. 또 닭 울음 소리. 꼬꾸댁! 아빠다! 꼬꾸댁! 할머니! 꼬꾸댁! 해봐. 할머니, 아빠 있다, 아빠. 꼬꾸댁! 안녕! 제가 대장인가 봐. 제일 위에 턱 올라가서 있네. 그지? 대장인가 봐. 이제 무서운가 봐. 얘네들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 어머. 보울인데. 어? 보울인데. 그럼 보고 있다고 올래? 할머니. 응. 대형닭. 대형닭이야 저거. 맞아 맞아. 대형닭이야. 이거는 호박은 실패죠. 한무게. 호박나무가 한무게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뽑아줘야 되는데, 그죠? 참 부지런해요, 우리 사돈. 그죠? 아직도 저렇게 밭을 메고 있어요. 이따만큼 뽑아놔서 풀을. 그래요? 여기도 또 풀을 이따만큼 뽑아놨네. 할머니, 마늘 캐야 되는데? 마늘? 지금 캐야 돼? 마늘이 달렸을까? 달렸어. 진짜? 계속 먹자. 그럼 오늘 구워 먹자. 됐네. 어머나. 마늘이 달렸다. 캐게 됐어. 안 돼. 또 쌍나. 그래? 어머나, 마늘이 됐다. 야, 아니야. 이쁜 애 일로 와봐. 마늘 있어. 마늘 농사예요, 이게. 우리 실패자. 미리 풀을 좀 맺었으면 이것도. 마늘 이거 옮겨 심은 건데 이렇게 되네? 마늘을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흙이 별로 안 좋아요, 마늘 심기. 이게 마늘이에요. 할머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한테 갔다 와봐요. 마늘 다 캐야 되겠네. 요거만 계속 먹자. 근데 캐놔야 되는데 이거 원래. 그때 캐 먹고요. 이거 물을 줘서 캐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물을 푹 줘서 그 다음에 캐야 되겠다. 자기는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봐? 어머, 어떻게 부추를 다 뜯어놔 버렸다. 제가 뜯는데? 어? 못 살아 진짜. 뜯으면 안 돼? 이거를 오늘 뜯어서 지금 구워 먹어야지 했더니 이렇게 다 뜯어놔버려. 풀인 줄 아나봐. 못 살아, 진짜. 먹는 건데. 와, 마늘. 마늘 뽑아도 돼요? 자. 시금치는 뜯어다가 닭 뜯어야 되겠다. 닭을 먹여야 되겠지? 할머니. 자, 자. 할머니, 이리 와봐요. 왜? 마늘. 이것도 자기가 꽃 아니야? 꽃? 이거? 아니야, 그냥 꽃
꽃은 뭐 들 꽃도 들 꽃이 꽃은 꽃이지만은 먹는 건 아니야. 이쁜데? 네, 풀하고 섞여 있어. 어, 꽃 이쁘다. 이쁘죠? 그죠? 자. 진짜요? 이거 응, 갑시다. 이거 진짜 비쩐다. 그래요, 먹으세요. 예쁜 꽃. 자. 여기 마늘이 많네. 응, 이제 저도. 친구이자 사돈이랑 같이 일을 할 거예요. 풀을 뽑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